페페어에 참여하게 된 김유리입니다. 저는 일상적인 그런 사물들을 가지고 생경한 결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들은 선인정과 눈을 결합한 작품들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적인 선인정과 눈의 모습을 그렸지만 이번 아트페어의 취지에 맞춰서 팝아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 선인정과 눈을 결합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과정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적응의 과정들을 선인장이 살아나가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눈이 내리는 환경에 결합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 인간의 적응 과정을 능률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작품은 움직임의 기록이라고 해서 인간이 적응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하면 저 원형 캔버스에 있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시선으로 선인장의 윗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업으로 인간이 적응하고 나서 결국엔 웃고 그런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작하게 된 작업입니다.